Hi, my name is Yang Duna, 64 years old. I live in the Flushing, Queens. 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이제 남매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남매를 키우면서 저는 미싱을 수리를 했어요. 미싱 가게를 하면서. 미싱 가게 하면서 수리를 해가 미싱 수리하고 제가 1984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 갔었어요. 파라과이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던 메카닉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88년도 10월 1일 날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건너목을 건너는데 거기가 그 나라가 이제 조금 어두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건너는 사이에 저도 꽝 부닥치는 느낌만 받았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자르라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1997년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얼리는 앉아서 일하니까 여기서 쭉 주얼리 일을 하다가 이제 리타이어하고 은퇴 후 신문 광고를 보고 센터라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리치료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요, 제가 크라치를 짚고 다녔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바깥에 잘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런데 최 선생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I first met Mr. Dunyam Yang in 2011 when he enrolled CenterLight program. At the time, he said he's sad, lonely, he didn't want to go outside, he didn't want his neighbors see him due to loss of his right leg. After the amputation, he didn't have a formal rehab. So he was doing his own exercises, but with wrong form. And after working with me to correct his posture, he gained strength and confidence. And he opened his mind and he decided to come to the center. He started to show improvement after 3 months. Mr. Yang typically does bicycle, walking, strengthening with the TheraBand, and arm bike and arm strengthening exercises. While he is in the center, he really works hard and it motivates me. Also motivate other participants. 친구가 한번 낚시를 같이 가보자 그래서 취미 삼아 갔어요.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팔이 운동하고 난 덕분인지 몰라도 팔이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잡는데 훨씬 수월해졌어요. 제가 이제 잡아오면은 저는 직접 제가 사시미를 떠가지고 같이 식구들끼리 앉아서 먹는 재미로 제가 그렇게 취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건강 지키고 남들한테 보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월, 수, 목, 금, 4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아침 먹고 같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장기도 두고 신문 보고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PT실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제가 꼭 항상 여기서 음식을 저녁을 싸줘가지고 같이 먹고 그걸로 저녁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기분이 나는 거예요. 자꾸 팀케어 오면은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네, 진짜로 만족한 거예요.